어벤져스 인피니티와 3D로 보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남성.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은 어벤져스 인피니티와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까운 사건이 보도됐다. 지난 2일 현지 시간 인도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미국 폭스 뉴스 등은 안드라프라데시주에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던 남성 페다파스플라 파샤 페더퍼스 편러 버셔 43 가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프로다투르 지역에 있는 영화관 직원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상영이 끝난 후 퇴관하지 않은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은 엔딩 크레딧이 모두 끝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남성은 영화를 위해 3D 안경을 쓰고 있었다. 직원은 그만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물었는데 묵묵부답이자 그의 안경을 벗겼다. 영화관 내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치타 이미지 지분액. 당시 남성은 눈을 뜬 채 아무런 미동이 없었다. 맥박도 뛰지 않는 것을 확인한 직원은 남성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 의료진들의 노력에도 남성은 결국 사망했다. 병원 측은 남성의 사망 원인을 갑작스런 심장마비다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망 원인을 밝히려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사건을 조사 중인 프로다투르 현지 경찰은 남성의 이름은 페다파수플라 바샤이며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밝혀졌다며 노동자를 맞아 영화를 보던 중 심장발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블 스튜디오 10주년을 장식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전 세계 개봉 일주일 만에 월드와이드 수익 8억 달러, 한화 약 8,610억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금 추세라면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762억 원 돌파도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역대 최강 빌런인 타노스와 어벤져스와의 무한 대결을 그린 영화 인피니티 워가 과연 어디까지의 역대급 기록을 세울지 귀추가 주목된다.